리딩 파워 1강의 3번 문제입니다. Art Therapy. 예술 치료는요,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해서 provide 제공합니다. Individuals, 사람들에게 the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해 준대요. 뒤에서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꾸미고 있네요. 어떤 기회? To focus on, 집중할 기회죠. Their strengths, 그들의 강점에 집중한대요. In a creative manner니까요. 창의적인 방식으로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번 밑을 쳐볼까요? Art therapy, 중심 소재 나왔고요. 걔가 뭐 한대요? To focus on their strengths예요. 그쵸? 강점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예술치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거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또 이어서 볼게요. They, 그들은요, create, 만들어낸대요. Their own environment, 그들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personal world, 개인의 세상을 만들어내요. In their artwork이니까요. 그들의 예술 작품에서요. The artist, 예술가는요, is the master이니까 마스터래요, 마스터. Of his universe, 그의 우주의 주인인 거죠. 자, 끊었습니다. 문장 다 끝났는데 접속사도 없이 동사의 ing 형태 나왔어요. 이거 뭐죠? 분사 구문이고 해석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웬만하면 된댔죠. 뭐 하면서 우주를 만들어냈다? 우주의 주인이다. often choosing이니까 자주 선택하면서요. his own themes, 그의 자신의 주제랑 colors, 색깔이랑 shapes, 형태, materials, 물질 and images,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우주를 만들어낸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세상이에요. The art therapist, 예술 치료자들은요. encourage, 오형식 동사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한다.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가 걸릴 거예요. individuals, 개인들로 하여금 not이 붙었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네요. not to judge, 판단 못하게 한대요.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요. 즉, 자책하지 말라 이 소리인 거예요. 알겠죠? 나만의 세상이니까. And 그리고 to let, 이번엔 허락해준대요. 알겠죠? Let the workflow니까 작품이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허락해준대요. 나만의 세상, 나만의 창조적인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Participants, 참가자들은요. Learn, 배우게 돼요. 대세 접속서니까 안에 문장 나올 겁니다. 자,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를 알게 되냐, 뭐를 배우냐.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이 becomes 되는데요. The most important aspect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Of creative work이니까 창조적인 활동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도 self-expression 정도를 기억해내면 좋죠, 그렇죠?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The art, 예술은요, doesn't have to be perfect, 완벽할 필요가 없고요. 세미콜론은 접속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each person's designs, 개인의 디자인들은 are unique, 독특할 수 있습니다. The concept, 여러분, concept 무슨 명사에 속하죠? 종류 굳이 따지자면? 보통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일반 명사. 추상명사죠. 그럼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현상을 대수로 다시 걸어서 구구절절 설명하면 이거 무슨데? 동격 대시죠. 그렇죠? 동격 대시는 특징이 어떻다? 긴 문장이 완벽하다. 알겠죠? 사건으로서 완벽하게 나와요. 자, 어떤 개념 동격 대수로 걸었습니다. 콤마 찍었으니까 콤마 또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밑에 makes, mistakes까지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세요. 어떤 개념? 우리가 허락되는 거죠. To experiment, 실험하고 and make mistakes, 실수도 할 수 있게끔 허락되어지는 그 개념이, 즉 우리가 마음껏 해도 돼 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그 개념이 어떻게 한대요? Is crucial, 중요하대요. 뭐 하는데요? In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이니까 자아 발전에, 자아 개발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겠죠? 해석하면서. 그쵸?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가면 돼요. 뭐다? 예술치료.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이다. 자기 표현이고 자기 발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When individuals, 개인들이 acknowledge, 인정할 때요. 대세 접속사 또 문장 나오네요. 뭐를 인정하는 거죠?
They don't have to be perfect. 그들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They are better be able, be better able to accept.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They are perceived. 그들의 인지되어지는, 확인되는 flaws, 결점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내가 우울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불완벽해. 나도 문제 있어. 다 받아들이는 거죠. And 그리고 themselves, 그들 자체로서, as a whole, 전체적으로 그들 자체로서, 그들 스스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They are, 그들은요, often be able to identify, 확인하고 focus, 초점을 맞출 수 있게요. Strength. 자, 여기도 identify and focus on strength. 저 위에 나온 거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반복되는 소재는 답일 확률이 높다. 맞죠? 그죠? Instead of weakness, 그러니까 약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맞춘대요. 아, 그럼 심리치료가 자아 발달 과정에 긍정적인 요소를 미친다. 다음 몇 번일까요? 일단 2번 볼까요? Positive effects 나왔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들. 뭐에? Art therapy. 중심 소재도 잡혔죠. 그렇죠? On self-esteem. 자아까지 다 나왔으니까 2번이 무조건 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소재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하나라도 부족합니다. 소재들이.